안녕하세요. 플라리스톤 김숙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여기 크리스마스 꽃꽂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초가 없는, 예, 꽃꽂이를 하려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격이 하나에 20유로 선인데, 제가 화병이나 아니면은 무슨 병을 쓰면은 이 소재비나 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플라스틱, 이게 뭐냐면 화분 받침대입니다. 예, 거기다 이걸 핀홀더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잘 몰라서 이렇게 접착제 비슷한 거로 붙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플로랄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껴줍니다. 예, 그러면 가격도 별로 안 나오고 해서 제가 이 정도의 소재와 크리스마스 추리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예, 좀몇년 이렇게 12월 6일마다, 12월 6일이 무슨 날이면 독일 산타크로스 오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어느 회사 부서의 셰프신데 여직원만 8명 있습니다. 예. 여직원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해마다 12월 6일 날 맞춰서 꽃다발 8개를 주문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이렇게 돼갖고 상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꽃꽂이를 하면은 이분들이 금년 안에는 한 번씩은 출근을 다 하신다 합니다. 예, 날짜가 좀 변경되면서 내일 오시는 분도 있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책상에 이렇게 하나씩 놓으시면 금년까지는 별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천드렸습니다. 예, 지금 7개 마쳤고 이제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원형으로 나가는데 지금 이 오아시스가 조금 길게 돼 있지만 원형으로 나갑니다. 이걸 제가 여기 한쪽으로 꽉 채운 거는 이 밑에 핀홀더를 꼽았지만서도 혹시 흔들릴 염려가 있어서 한쪽은 제가 예, 여기 맞춰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원형으로 나갑니다. 예, 그리고 전부 다좀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예, 꼽는 방식은 항상 똑같이. 그래서 밑에서 약간 위로 이게 예쁘게 내려가게끔 해주시면 되고, 예, 밑에서부터 저는 시작합니다. 예, 아주 좋은 상사시죠. 해마다 이렇게 여직원들한테 항상 꽃다발도 해드리고. 근데 니콜라우스가 여기 이제 6일날 산타가 오는 날이지만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식구들과 또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중심을 잡고 높지 않게 아주 전형적인 원형 테이블 꽃꽂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에 소재를, 이거는 원래 이제 이 겨우살이 거는 거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요를 많이 사용하려 합니다.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예, 뭐, 많이 사용해서 좋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 좀, 바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지금 많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겨우사리는 보통 많이 이렇게 거는 것만 사용했지 이렇게 꼽는 데는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정말 이 겨울 꽃꽂이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쓰게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여기 겨울 소재로 이 겨우사리는 크란츠나 아니면 이렇게 거는 거로만 사용했지 이렇게 꽃꽂이에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써보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예뻐서. 예. 그리고 전에서부터 예, 동서양을 떠나서 왕들이 기후제를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왕들은 거의 다 실패를 해가지고, 예, 백성의 뭐 분노를 산다든가 뭐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아무튼 거의 성공을 못했죠. 기후제를 올리는 그 왕들이. 그런데 단 하나, 100%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인디안 추장이 기후제를 올리면 항상 100% 성공을 하죠. 예. 왜냐? 피올 때까지 기후제를 올리니까 100%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이 겨우사리를 쓰면서 지금 인디안 추장 마음으로 저도 기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또 무슨 동기가 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집에다 이거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연이겠죠? 아마도 우연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를 한 30번, 40번 합니다. 정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재채기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일어나서 재채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저 지금 욕심 많이 생겼습니다. 저꼭 웬만하면 이렇게 겨우사리를 많이 놓아가지고 지금 노벨상을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이게 근데 무슨 노벨상으로 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예, 뭐 인류를 구한 노벨상을 탈지, 뭐 코로나를 멈추게 해서 경제를 살려서 경제 뭐 경제로 뭐 상을 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진짜 인디안 추장 마음으로 지금 기후제 올리면서 혹시라도 제가 노벨상에 초청이 돼서 노벨 상금을 타게 되면 제가 목적이 또 하나 또 생겼죠. 제가 상금을 타면 저희 구독자분 모두를 한 13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13억이면 뭐, 저희 뭐 구독자 다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셔서 저희 꽃집 성지순례 하시고, 그 다음에 유럽 가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7박 8일? 그 정도로 유럽도 여행하고, 예, 제가 기후제만 잘, 제 기후제만 잘 되면, 코로나는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행도 오실 수 있고, 예,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 좀 욕심을 냈는데, 잘 되게 좀, 같이, 바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틀 동안 제가 재채기를 안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그냥 띵하니 갑자기 제가 막 흥분이 되면서 이거 잘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이러다가 정말 노벨상까지 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7개 다 겨우살이 놓고 여기도 지금 듬뿍 놓습니다. 예, 손님한테 얘기해서 손님들이 혹시, 예, 손님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면, 예. 증거가 나오니까, 예, 한번 두고 보죠. 아, 제가 진짜 이렇게 살면서 욕심을 낸 적이 없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상금을 타서. 같이 만나서 놀러 다니고, 저희 꽃가게 오셔서 제가 또 무료 강습도 한번 해드리고, 예, 얼마나 신납니까? 생각만 해도. 그리고 가게 와서도 재채기해요, 제가. 예. 이 온도가 바뀌면서. 근데 진짜 가게에서도 오늘 재채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뭔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 이건 정말 거짓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 제 재채기 많이 하는 거 아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너무 솔직해서 탑입니다, 저는. 예, 제가 오늘은 이 소나무도 다 다듬어서 오고 해서 예, 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예, 또 초가 없는 예, 크리스마스 테이블 장식? 이거는 뭐, 사무실 책상용. 일들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 같아, 이 아저씨가. 예, 그래도 참 따뜻하잖아요. 예, 재택근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신경 써서 저하고 상의도 해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 참. 예,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이 예,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팔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좋죠. 저도 팔아서도 좋고, 예,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하기야 꽃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계산도 안 하고 좀 구슬도 좀덜 어드리고, 예. 겨우살이도 많이 드리고 제가 이래서 부자가 아직까지 못 됐습니다. 막 퍼줘서 무슨 식당 응? 식당 주방장이 응? 주인 미워서 고기를 많이 퍼줘갖고 그 식당이 잘 됐다는데 저는 이거 주인이 퍼주니 잘될 일도 없고 예.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모양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만 제가 색만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그 여자 직원들이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고르면 되고 뭐 아니면 뭐 싸움이 붙을 수도 있겠네요. 뭘 갖겠다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들 양보해서 하나씩. 예. 예, 아니면 뭐 셰프가 그냥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가져야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